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제의 성질 문제는 민사소송과 거의 유사합니다.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. 유법성 확인도 할 수 있다.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효면 공정력, 구성요건제 효력도 없으니까. 왜냐면 공정력, 구성요건제 효력, 이 효력이 없는 게 무효잖아요. 유법성 확인은 유효성 통용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법성 확인을 할 수 있다. 다음 효력보인. 효력보인은 안 되는 거죠. 왜냐면 효력보인은 공정력을 부인하는 건데 이거는 항고소송의 수소법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뭐 논란이 좀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연령 미달자에 대한 무면허운전 이 부분은 판례를 나중에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뭐 유력설이라는 게 있는데 유력설도 나중에 뭐 판례 위주로 쓰면 좋겠지만 유력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파트니까 알아두십니다.